짜자자 오늘의 푸나퐁 스카이가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것 같습니다. 무려 보프와 데이트를 하게 됐다는데 그럼 뭐야 걸프랑은 헤어진 거야? 어떻게 된 건지 바로 가봅시다. 자자 이번 모드는 위티와 캐롤의 데이트 모드 아시죠? 그거 스카이 버전입니다. 근데 보프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쇼? 이거 데이트하는 사람의 표정 맞아? 스카이 혼자 좋아 죽는 느낌인데. 야 이거 스카이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일 아닌가요 이거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프 표정 겁나 안 좋은 거 보니까 스카이한테 또 강제로 끌려온 것 같은데 이거.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? 이제 걸프랑은 헤어지고 새로운 커플 탄생인가요? 스카이 하트 보프. 근데 이거 스카이도 진짜 인기 많은 캐릭터긴 하더라. 그 뭔가 약간 보프랑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. 아니 뒤에 하트 올라오는 거 보여? 그야말로 완벽한 데이트 각인데요 이거. 어? 잠깐만 보프가 웃는다? 마음의 문을 연 건가요? 자 다음 곡 퍼퓸 향수. 아 근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다. 스카이가 음성 퀄리티가 좀 아쉬워요. 야, 저 뒤쪽에 돌아다니는 캐릭터들 원래 모드랑 다른 못 보던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바깥에서 야외 데이트 즐기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근사한 식사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. 오! 방금 썬데이랑 셀럽 지나가는데 표? 이거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도 있고 처음 본 애들도 좀 여럿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에즈월드 캐릭터들 토도와 친구들도 있고 리쿠랑 트리키? 저거 뭔 조합이야? 빠바밤. 잠깐만 보프가 약간 표정이 발그레해졌어요? 슬슬 이제 마음을 여는 것 같은데. 아 진짜 새로운 커플 탄생 각인가 이거? 걸프는 그럼 어떻게 된겨? 그러면은 마지막 놀이공원 데이트. 아 근데 보프 표정 다시 안 좋아졌네. 어떻게 된 거지? 잠깐만 근데 여기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 데이트 포기하겠어. 탑이랑 위티도 지나간다. 야 위티야 캐롤은 어쩌고? 아 나 근데 이 마지막 하트 베이스 이 노래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다시 위티 캐롤 애들 보고 싶다.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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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인포가 지나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? 아 스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 같네요. 보프도 스카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커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이야 놀이공원 좋네. 빠바바바바 오호호호호호호. 보프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. 스카이라 이제는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. 도록 한 거.
원했었던 보프랑 평생 함께하기. 이렇게 새로운 커플의 탄생 각인가요? 아 뭐야? 분명 데이트하고 있었는데? 어이 스카이, 무슨 망상을 한 거야 또? 뭐야 왜 그래? 우리 방금까지 데이트했잖아. 뭐야 여기 걸프도 왜 있고? 방금 그건 진짜 데이트가 아니고 그냥 네 망상일 뿐이야. 빨리 우리 여기서 보내주기나 해. 그럴 리가 없어. 뽀뽀야 나한테 왜 그래? 이게 상상인가 보구나.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방금 그건 가짜야. 가짜라고.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. 그래요. 그냥 단지 스카이의 망상이었을 뿐이에요. 행복해지나 했네 스카이. 미안하 스카이야. 버프 여친은 버프밖에 없어. 그래도 상상으로나마 데이트했으면 괜찮지 않겠니? 되겠다. 오코, 넌 진짜 내가 갖지 못할 바엔. 죽어버릴거야! 한층 더 흑화해버린 스카이인데요? 아이고 잘 있어라 스카이. 결국 모든 게 부셔졌다.